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약간 시리즈로 갈것 같네요. 색연필로 병 그리기. 콜라, 사이다 그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맥주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호가든 맥주병을 그리는데, 병 그리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좌우대칭이고 균형을 딱 맞춰야 되는 그림이라서 대부분 좀 꺼려하죠. 어떻게 그려도 삐뚤빼뚤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려요. 휘어지고 삐뚤어도 괜찮은 그림이다. 여러분 손 가는 대로 삐뚤빼뚤 그려가지고 또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어차피 병 색깔이 갈색이니까 갈색으로 한번 스케치해 볼게요. 이번에도 병을, 병뚜껑부터 아예 항상 우리 그리듯이 약간 옆으로 삐뚤게 해서 그려주면 좋겠죠. 이미 마음가짐이 삐뚤어져 있어.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서 살짝 내려와서 한번 굴곡이 생기고 밑으로 한번 쭉 떨어졌다가 살짝 볼록했다가 튀어나와서 약간 내려 깎듯이 가서 끝에 한번더 올라오고. 요게 기본 곡선이에요. 직선, 곡선, 곡선에서 직선으로 밑으로 약간 마른 목골로 내려오다가 곡선. 밑은 약간 울퉁불퉁합니다. 옆에 똑같이 약간 삐뚤게 그려야 됩니다.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 엉망진창인 스케치로도 완성하고 나면 나름의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상표 띠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체크를 해둘게요. 요만큼 띠지가 들어가고요. 밑에 띠지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모르겠네. 그리고 옆에 호가든, 요거는 좀 이따가 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모라 그려보고, 오늘의 포인트는 요병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병뚜껑은 뭐 많이 그려봤으니까. 몸체 먼저 싹다 하고 나머지 꾸미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밝은 색으로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 스케치하면서 이만큼이 하이라이트 있고 여기도 하이라이트가 있고 여기도 이만큼 하이라이트고 이렇게 굴곡 따라서 휘어지는 느낌을 주는 게 여기 이제 역광 하이라이트가 이만큼 여기 또 살짝 뭐가 있습니다. 여기는 살짝. 자, 그러면 여기 안쪽부터 하얗게 일단 빼둘 거예요. 근데 하얗게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진 않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갈색이랑 흰색이랑 섞어 가지고 아주 연한 갈색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하게 빼둘 겁니다. 여기도 빼주고 이만큼의 하이라이트고 여기는 빼줍니다. 이만큼의 하이라이트고 빼주고 이만큼 화이트 색을 섞을 것이고 빼주고 여기는 아주 연하게 칠해줄게요. 여기는 다른 색깔로 또 풍부한 병에 그라데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병 그리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쉽고, 그리고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은 대충 감이 잡혀요. 어떤 병이든지 그 굴곡이라든지 하이라이트가 보이고, 그러면 이제 비슷한 병 모양은, 이거 그리고 나면 뭐 카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산 맥주들, 오비 맥주. 다 그릴 수 있지 뭐. 자, 이것도 살짝 하이라이트. 이거보다 살짝 어두운 색으로 중간 색을 또 한번 빼볼게요. 서두르지 말고 부드럽게 끝에 살짝 역광 라인 보이는 거 빼놓고 여기는 또 검게 채울 겁니다. 가운데 진하게 요 상표
뛰지 안쪽으로는 세게 안 번지게 최대한 조심해 주시고, 뭐 번져도 상관없긴 한데, 스케치는 울퉁불퉁하게 했지만 우리 컬러링은 깔끔하게 가자고요. 자, 이제 어두운 것도 한번 살짝 붉은 계통의 갈색으로 한번 슬쩍 접어줄게. 이거 거의 뭐 거의 빨간색 느낌인데 괜찮습니다. 여기 위에 갈색으로 얹으면은 또 붉은 계통 갈색이 나올 거예요. 4분은 이렇게 밑에 부분 볼록하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호가든 병은 지난 시간에 그렸던 콜라나 사이다에 비해서 더 쉬운 것 같은데요? 아니면 내가 콜라하고 사이다를 그려봤기 때문에 얘가 쉬워 보이는 건가? 살짝 굴곡 따라서 이 어두운 병 색깔이 살짝 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잘 관찰해가지고 여기서도 사실은 밑에 살짝 이렇게 색이 흘러 들어와 병따구 밑에도 뭔가 이런 그림자 느낌으로 살짝 들어오고 첫 이미지를 보자마자 그림을 그릴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색칠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관찰하는 것도 자주 해야지 보는 눈이 점점 생기죠. 끝에 살짝 하이라이트 빼고 요거는 진한 갈색으로 또 마무리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벌써 뭔가 다 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진짜 갈색, 진한 갈색으로 어두운 쪽부터 이 물감이나 우리가 크레파스라든지 아니면 미술을 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이야기가 어두운 밝은 색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으로 가라고 하는데 색연필만큼은 그런 순서가 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연필 그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눈동자 그릴 때 검은색 먼저 칠하고 이렇게 흰자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색연필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두운 색 먼저 톤을 올려주고 밝은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비벼주겠습니다. 그 부분 맞춰가지고 여기도 살짝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면이 있다. 이렇게 살짝 처음 스케치할 때 안 보였던 굴곡들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 상표 문양이 좀 있는데 이 문양은 제가 마지막에 그냥 그림자 처리해야 되겠어요. 이거까지 막 하이라이트 신경 써서 그리려고 하면은 말도 안 된다. 물론 이제 저런 디테일을 올려야지 진짜 이 병 그림의 완성이긴 한데 저런까지 너무 신경 써버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병 그림 그릴 거라고 인터넷 검색 시작하면요 그릴 거 없다. 오늘은 제가 호가든을 먹은 마신 기념으로 그리는 거니까 참고 그리는 거지 다음번에 좀 더 쉬운 걸로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빠르다고요? 아니 천천히 하고 있는데 밑에는 나중에 검은색으로 진하게 더 줄 건데 일단은 갈색으로 연하게 이렇게 칠해줄게. 천천히 그리고 있으면은 점점 얘가 완성돼가는 느낌이 보이면은 또 기분이 좋죠. 방송 켤 때마다 하얀 종이를 보면 제 머릿속도 하얘집니다. 이거 언제 다 그리나. 근데 켜놓고 또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림이 싹 이렇게 스케치 라인이 올라오면서 완성돼가는 모습 보이면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저보고 그냥 녹화 방송으로 혼자 집에서 그리라고 했으면은 못 그릴 것 같네요. 아, 그리는 순서는 그쪽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물을 관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을 올리는 순서가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그리는 게 FM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평소에 그렸던 게 있으면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리면서 무조건 이렇게 그려라 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동글동글하게 이어집니다. 호가든병이 자세히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그쵸? 우리 콜라병처럼 굴곡진 게 약간 사람 인체같이 콜라병 디자인이 그 당시 유행하던 그 여성 의류를 보고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로 따지면 이 호가든병은 약간 중년 아저씨 느낌인데? 뽀록뽀록 나온 것들이. 이쪽에도 라인 살짝 비워주고, 요 빈대도 약간 어두운 갈색을 칠하긴 할 거지만, 지금 칠하는 갈색보다는 밝은 갈색을 칠해가지고, 은은하게 역광이 비치는 느낌을 줄 겁니다. 자, 이런 상표 라인에는 색이 들어가지 않게 비워주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주 연하게 올려줄게요. 네? 제가 호가든이라고요? 저는 콜라병이죠. 제 몸매는 콜라병 몸매. 아니다, 사이다인가? 일자. 또 연하게. 뭔가 벌써 되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중간 톤을 가지고 이제 또다 비벼줄게요. 여기 흰색 요 하이라이트 부분은 마지막에 탁 올려가지고 완전한 흰색이 아닌 연갈색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중간 톤을 살살 비벼주면은 이 중간 톤이 먼저 칠했던 색들을 녹이면서 부드럽게 색이 잘 섞입니다. 가로로 긋든 아니면 세로로 긋든 마지막 마무리는 한쪽 방향으로 아니면 돌리든 그래야지 전체적인 그림 느낌이 색연필이 칠해진 것도 살짝 보이니까 돌릴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고 가로로 할 거면 가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특히 마무리할 때이 색연필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밑색 올릴 때는 뭐 가로로 해도 상관없는데 마무리를 꼭꼭 눌러줄 때는 그때는 이 방향을 조금 통일해 주는 게 보기 좋습니다. 경험상 가로로 지금까지 칠했던 갈색 종류별로 섞이도록 뭔가 언제 다 그리나 싶던 그림이 그죠? 천천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색을 싹 올려줄게요. 여기 있는 하얀색으로 반짝반짝 끓이는 반사광이 아니라 역광이니까 끝에 칠해주면서
실제로 이런 이 상표를 붙여둔 종이 밑에는 아주 얇은 종이가 올라갔지만 이런 그림자가 보이니까 이 상표 라인 따라 좀 선이 진하게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새 완성이 되가고 있네요. 좀 더 진한 갈색으로 좀 끝부분에 이제 디테일을 올려주겠습니다. 색연필은 확신에 찬 색이 있더라도 꼭꼭 누르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색을 올리면서 그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요 병목 가운데 이 호가든 상표 양각, 튀어나온 게 양각 맞죠? 양각 표시하는 거랑 가운데 상표에 막 금색, 파랑색, 검은색 등으로 막 차차차 써져 있는데 요런 디테일을 조금 깨알같이 잘 써줘야지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역만 못 들어지 그려놓고 한글로 호가든 써놓으면은 볼품 없겠죠. 가끔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색연필 칠하다 보면 어디까지 색을 올려야 끝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되게 소심한 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정도 칠했, 이 정도 칠하는 과정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칠하셔가지고 근데 그 상태로는 아무리 색을 올려도 사실은 진하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힘을 줘서 이렇게 섞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정도만 칠해놓고 오케이 하셔도 됩니다. 보테니컬 아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연하게 맑게 칠해서 마무리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무조건 진하게 꽉꽉 눌러가지고 사진처럼 보여야지 색연필의 완성 이런 뭐 법은 없으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색을 올리시고 끝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릴 때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좀 더 색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천천히 접근하세요. 가끔 색연필 그림 그려가지고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너무 잘했는데 그 마지막 이 전체 색을 진한 색을 비벼야 되는데 무슨 색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스톱하셔도 됩니다. 너무 다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그 그림하고 똑같이 색을 올려야 끝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즐기는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다른 병 그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꼭꼭 눌러서 색을 다 섞어줄 거예요. 자, 여기에 약간 뜬금없이 붉은 계통에 좀 연한 색을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 갈색 병이 약간 이렇게 탁한 갈색이 아니라 붉은 톤이 살짝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가운데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약간 주황색 계통으로 싹 올려가지고 빛이 뒤에서 들어와서 병을 뚫고 나오는 그런 색감을 살짝 빨간색 넣어도 어울리죠. 갈색 자체가 원래 약간 옐로우 계통이라서 이런 붉은 톤 올려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붉은 톤이 중간색을 메꿔주는 색이 됐네요. 여기 역광으로 비치는 부분도 뒤에 조명을 받아가지고 약간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붉은 톤. 아술 협찬이요. 제가 한창 저 양주 먹고 했던 그때 진짜 거짓말처럼 유명한 주류 회사에서 한번 이렇게 컨택이 왔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 행사 자체가 없어졌대요. 행사를 진행했으면 저한테 그 협찬 의뢰가 들어왔을 건데 제가 즐겨 마시던 양주였는데 그림 채널의 양주라니 한번 들어올 뻔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위스키 30년산은 다 먹었죠. 언제 다 먹은? 한 번 더 사야 되는데 요번에 여행 갈 때 하나 사올까? 자, 요것도 진한 갈색으로 중간색 한 번 더 비벼주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싹 마무리한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검은색으로 한 번 더 올려가지고 쨍하게 마무리 해볼게요. 한창 유튜브가 이렇게 막 흥할 때는 게임 채널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게임 쪽으로 광고비가 많이 몰렸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바일 광고도 모바일 게임 광고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로 흘러들어오는 광고 비중에 게임 비중이 높다가 이제 유튜브로 또 유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채널들이 늘어났습니다. 먹방. 그러다 이제 먹방 쪽으로 흘러가면서 먹방 관련된 또 광고비가 많이 흘러 들어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장난감, 술, 면도기 뭐 별의별 광고가 다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우리 좀 어울릴만한 게임 채널 하면 솔직히 게임 영상에 관련된 광고 말고는 할 게 없잖아. 근데 그림 채널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 채널에는 게임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요. 책, 술, 솔직히 면도날도 들어와도 된다. 얼굴 그려서 면도기 싹 땡기는 그런 퍼포먼스 해주면 돼요. 저번에 LG도 한번 그쵸? 그 의료 뭐였지 그거 냄새 빨아당기고 막 털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락 온 적 있었고 그림 쪽이 좀 다방면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타일러 그래 스타일러. 저번에 떡집에서도 서울에 좀 약간 유명한 떡집인데 맛집으로 유명한 핫플레이스인데 추가 광고를 하고 싶다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떡집을 방문해가지고 브이로그 찍으면서 라이브 하면서 아, 이 떡 맛있네요 하면서 주문해서 커피하고 떡을 같이 먹는 장면을 내보내주면 된다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울산인데 지역적인 그것 때문에 못 갈 것 같다니까 예, 그것도 무산됐지. 그런 브이로그 잘할 자신 있는데 근데 왔다 갔다 차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안 갔습니다. 차비 빼고도 만약에 한 맥북 정도 남는다 그럼 뭐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올라갔지 이까지만 공개하자. 아니 남는 게 없었어. 남는 게 있었다면 갔지. 차비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 또 제가 또 한 번 더 가서 브이로그 탁 찍고 오면은 그죠 핫플레이스 되는 건데 바로 사람들 막 우르르 18명 몰려가고 끝. 입 보면 어쩔 수 없이 코도 보임. 코 보면 어쩔 수 없이 눈도 보이고. 웃고 즐기는 사이에 이제 거의 마지막 색까지 다 올라갔어요. 병이 부들부들해졌다. 하지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밝은 색으로 한번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너무 꾹꾹 눌렀네. 색을 습까 주겠습니다. 아
아까 살짝 올려놨던 붉은색이 제 역할을 또 하고 있네요. 어두운 쪽을 한 번 더 비벼줄 거니까 조금만 이렇게 가슴 아픈 소리, 그죠? 항상 힘조절 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탁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힘보다 더 많이 들어가 버려서 톡 부러져버려요. 이렇게 부러지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다가 떨어뜨리면 속에 막 부러져가지고 연필 깎다 보면 계속 조각들이 툭툭 떨어지면은 전에 빨간색 그렇게 해서 진짜 다 날렸잖아요. 새로 사긴 새로 샀는데 너무 가슴 아프지. 올라갔고 어두운 쪽에 또 다른 색이 있나? 이 색을 한번 올려볼까? 약간 붉은 계통인데 풍부한 색을 얘가 내줄 것 같아. 밑에 어두운 갈색 톤이 깔려 있으니까 약간 붉은 톤을 써도 괜찮네요, 그죠? 가슴이 아파요. 예전에 한번 제가 크레파스 희한한 거 샀다가 절반이 똑 부러졌었죠. 똑 부러진 그 영상 덕분에 그때도 한 구독자가 한 몇만 명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영상 덕분에. 자, 이쪽에도 다 비워주자. 다 비워도 될 것 같아. 오, 괜찮네. 포도맛. 야, 오늘 이 호가든 그리기 재밌는데? 이제 프리즈마에서 어떻게 한번 좀 제 영상을 보고 좀 연락을 해주면 좋은데. 그럼 프리즈마 세트를 또 몇 개 받아가지고 정모 때 색연필 그리기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맨날 물감으로 하니까. 프리즈마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은 연락주세요. 야, 또 프리즈마 찐인데 프리즈마밖에 안 쓰는데. 아. 뭐 132색 이런 거 바라지도 않다. 72색만 한 몇 세트 후원해줘도 구독자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아. 프리즈마 총판이 한국에 없나? 그래서 그런가? 아우, 당연히 이벤트 하죠, 당연히. 이벤트도 하고, 정모 때도 같이 그리고, 신한 물감 세트 잘 받아가지고 몇 년째 우리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리즈마 딱 협찬받으면은 몇 년 동안 프리즈마를 계속 활용하면서 사람들한테 프리즈마의 우수성을 알려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프리즈마 홍보팀에서는 이런 검색을 안 하나? 근데 프리즈마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유튜브에 어지간한 그림 하시는 분들은 다 프리즈마를 쓰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게 비비긴 좀 그렇긴 하다. 자, 이 검은색으로 아예 100% 검은색 말고 90%로 병 끝부분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요거를 해주면은 밝은 부분이 더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자, 이게 색연필 전용지라가지고 끝없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비비고도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 유성이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싹 왁스처럼 녹으면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이 모양 보이죠? 전혀 안 올라갈 것 같은 색도 서로 녹이면서 종이빨도 큽니다. 이 종이가 색연필 전용지인데 확대해 보면은 굉장히
종이 사이사이에 색연필 가루가 탁탁 끼어 들어가는 게 보여요. 제가 한 번씩 올리는 접사 사진에도 보이지만 이렇게 비벼놔도 이 종이 결이 살아있거든요. 좀 안 좋은 다른 종이들은 꾹꾹 눌러치라면은 종이가 이렇게 털이 막 누워요. 누워서 그 위에 더 이상 색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얘들은 꾹꾹 눌러도 종이가 틈이 살아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이 색연필이 녹아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색이 올라옵니다. 요 중간 색을 어둡게 주고요. 끝부분에는 또 붉은 계통을 한 번 더 꾹 눌러가지고 어두운 거하고 끝부분 사이에 밝은 색 역광이 보이도록 한번 칠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약간 요렇게. 오케이. 자, 붉은색 계통에 어두운 걸로 선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 점이 찍혀버렸네. 아, 이거 헷갈렸어. 힘 조절 잘 해야지. 화이트로 하이라이트 부분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 안 되니까 섞어줄게. 그러면 옆에 주변색들이 섞이면서 부드러운 갈색이 됩니다. 그쵸? 보이나요? 또 이렇게 비벼주면 부드럽게. 아, 오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색 부러진 것만 빼면은 퍼펙트하네요. 은은한 하이라이트가 맺힙니다. 이제 약간 마음에 여유가 생기네요. 약간 붉은 계통으로 한 번 더 병색을 디테일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탁 칠하니까 약간 붉으스름하게 변하는 게 여러분들 보이죠? 노란색을 저 하이라이트 부분에 살짝 써줄까? 노란색. 노란색으로.
좋은데요? 이 풍부한 색감 좋습니다. 이야, 아주 좋네요. 오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병 뚜껑부터 이제 디테일을 올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뚜껑에는 약간 하늘색 계통으로 그림자를 추가할게요. 그레이색으로 자, 뚜껑을 그리고 요 전체적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림자. 요 병 라인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회색이 들어와야 돼. 예언하기. 다 하이라이트고 여기서부터 뒤쪽으로도 그림자가 가다가 좀 더 진한 색으로 그림자를 너무 많이 칠해버리면 가운데 또 글자 디테일을 못 올리니까. 자,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 여기 이제 상표 그리기. 뭐라. 그리고 금색. 프리즈마에도 금색이 있잖아, 우리. 금색으로 여기. 뭐라. 코가든을 멋들어지게 써야 되는데, 아. 호가든 좋습니다. 여기에 또 뭐라 지금 찍으면 됩니다. 뭐라 금색으로 저쪽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그리고 금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아무튼 열매 그림 같은 게. 이런 거 좀 대충 그려도 됩니다. 있고. 아, 놓친 게 있는데 중간에 그 병 양각으로 여기 뭐가 있는 것 정도만 살짝 표현할게요.
예. 화이트로 하면 보이려나? 이 정도만 펴줘도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병 그리기. 호가든 병.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좀 약간 울퉁불퉁, 좀 대충 그려도 재밌는 병 그림이 되죠. 자, 이렇게. 야, 이거 시리즈로 쭉 그리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쉽고 재미있는 병 그리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